8월 8일 어떤 날입니까? 바로 가을을 알리는 입추의 날입니다. 입추를 맞아 구독자분들이 아우터 고민을 하셔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짱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리뷰해드리는 패션 리뷰 유튜버 짱구 데디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로파이 블레이저예요. 제가 어제 올라간 무신사 스탠다드 블레이저 영상 잘 보셨나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비교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올라가니까 그거 하나 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는 로파이에서 나온 오버핏 블레이저 되겠습니다. 업로드된 무신사 스탠다드 블레이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그냥 되게 기본 핏이야. 기본 정핏이라서 아, 난 기본 블레이저 말고 아이가 좀 어려서 좀 영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오버핏에 편하게 입을 자켓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징이 이런데 옷 담겨 오거든? 옷 커버와 그리고 전용 옷걸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좀 신경 쓴 걸 느꼈고요. 그리고 처음 만져보자마자 느낌이 좀 묵직해요. 원단이 가벼운 슬랙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폴리 레이온 훈방인데 좀 뭔가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요래요. 잘 보이죠 여러분? 깔끔해. 여러분들이 요청 해서 구매를 했지만 받아보고서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도 솔직히 얘도 막 할 말이 많이 없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훑어드리고 갈게요. 보시다시피 버튼은 3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패드가 살짝 좀 두껍게 들어가 있어. 아주 얇은 느낌이 아니야. 어느 정도 어깨를 잡아주는 패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중심에 이렇게 또 제가 어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벤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도 행커칩 듣는 데도 막혀 있고 여기 주머니 부분도 막혀 있습니다. 안감 부분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만한 디테일은 그냥 일반 블레이저인데 사이즈가 오버핏으로 나왔다.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라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봐봐. 여기 보이지? 라인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자 통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림해 보이고 싶다, 말라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옷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원단 느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받아봤을 때 FW라는 게 확실해요. 더울 때 입을 수 있는 두께는 절대 아니고요. 거의 그냥 가을 겨울 이 시즌용으로 나온 블레이저 같으니까 얇은 느낌의 블레이저는 필요 없고 두껍고 탄탄한 느낌, 좀 짱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단을 받아보시면 무조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소매 쪽도 역시 리얼 버튼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디테일들은 제가 한 번씩 다 소개해드린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샷을 보신 다음에 기장감이라던가 폼 느낌을 한 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블레이저는 오버핏 블레이저라 어깨가 좀 굉장히 많이 남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 상의도 루즈한 오버핏 티셔츠랑 매치를 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바지도 루즈하게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좀 살짝 스트링 느낌으로 코디 연출하기에도 좋은 잘 어울리는 핏 느낌입니다. 기본 블레이저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릿한 느낌의 코디, 물론 이게 제가 완벽하게 갖춰 입은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여러분들이 스트릿하게 입으실 때도 충분히 매치가 가능한 핏이랑 기장감으로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 코디, 흰티에 청바지, 슬림한 느낌도 보셔야겠죠?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본 코디로 흰 티에 청바지 이렇게 구두 로퍼 같은 걸 매칭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긴 하지만 정핏의 그런 깔끔한 딱 느낌이 안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캐주얼하게 입문용으로 진짜 그냥 무난한 블레이저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기본 블레이저가 있고 활용할 만한 오버핏 블레이저를 찾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저는 정사이즈 엑스라지로 갔을 때 이 핏이 나오거든? 좀 크죠? 사이즈를 조금 적당히 가면 저처럼 이렇게 크게 오버사이즈 느낌이 아닐 거라 한 사이즈 정도만 작게 가도 좀 적당한 딱 세미 오버 느낌이 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허리 라인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팔도 어깨도 굉장히 드롭이 많이 되고 일자로 쭉쭉 떨어지고 소매도 길게 나왔다. 그런 오버핏 블레이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청바지에 매칭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3버튼이라 그냥 일반 2버튼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저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기본 깔끔하게 무난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입었던 것처럼 안에 이너를 프린팅 있는 티셔츠, 프린팅 있는 뭐 긴팔, 반팔 같은 걸 매칭하신 다음에 바지를 같이 좀 루즈하게 매칭을 하셔도 되고, 기리보이님이라던가 뭐 짙고 긴 스트릿으로 좀 예쁘게 입는 분들, 그런 분들 코디를 많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슬림한 데님에 부츠를 매치해도 요즘 느낌으로 잘 맞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가시면은 코디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코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찍어봤던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가 좀 많이 내려오는 편이죠. 어깨가 정 사이즈가 아니라 좀 내려오는 편이고, 소매 길이도 보시다시피 많이 길어요. 지금 손등 다 덮고 여기 이 주위가 있잖아, 이 주먹, 핵주먹 여기까지 다 가려지거든. 그래서 그 길이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블레이저를 입고 있을 때는 딱 이런 느낌이고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어깨만 오버사이즈로 나온 게 아니라 소매도 오버사이즈로 크게 나왔고 팔통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나왔어. 솔직하게 딱 받아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드리자면, 79,000원대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나오는 퀄리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 짱구 대디님, 그러면은 오버핏 입을 거 그냥 동묘라던가 그런 데 가서 구제 빈티지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틀려요.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왜냐면 구제에서 나오는 옛날 빈티지 의류들은 어떻냐면, 물론 이런 식으로 어깨가 파워숄더가 들어가고 좀 어깨가 사이즈가 크게 나온다? 근데 소매통이라던가 기장 밸런스라던가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절대로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찾는다면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솔직히 웬만하면 힘들고,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아빠 옷 입은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야. 오버사이즈 패턴으로 제작된 의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입던 뭐 아빠 좀 큰 사이즈 옷을 입었을 때 딱 그 느낌이거든. 그래서 오버사이즈의 블레이저를 찾고 있었다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의류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패턴이 오버사이즈로 제작된 의류 구매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품도 전체적으로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덮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옷은 그냥 오버사이즈로 나온 옷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한 10대에서 20대 중후반? 그 정도 분들이 스트릿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런스타이크를 신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이키 신발들 뭐 이런 걸 신으시고, 루잔 데님, 루잔 슬랙스랑 매칭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핏보다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정핏 블레이저는 하나 있다, 3버튼에 깔끔한데 오버핏으로 나온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 사고 싶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다, 내가 앞에 코디 예시 영상을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블레이저를 스트릿하게 입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느낌의 블레이저를 구매하셨다면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고 쉬고 올까요? 이 블레이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족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자면 10점 만점에 9점 뭐 10점?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었고, 원단이라던가 마감 그리고 부자재 포장까지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이라 그것까지 좋았고요. 군더더기 없는 기본 디자인에 핏을 좀 깔끔하게 요즘 느낌으로 스트릿 느낌으로 잘 잡은 자켓이라 이거는 10대에서 20대 분들에게 좀 스트릿한 느낌, 너무 포멀한 느낌의 블레이저가 싫다, 캐주얼하게 캐주얼 스트릿, 연령대 가 좀 어린 분들이 블레이저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 2버튼 검정 블레이저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사셔도 됩니다. 느낌이 완전 달라. 기본 2버튼은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깔끔한데 슬림하게 막 그냥 남친룩을 입는 것보다는 슬림하게 입는데 신발을 뭐 스트릿으로 간다거나 상의는 좀 벌키하게 가고 하의는 슬림 팬츠 그리고 밑에는 뭐 부츠, 이런 식으로 좀 요즘 느낌으로 코디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기호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총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중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 사이즈 선택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해드리자면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정사이즈로 가면 제가 입은 것처럼 어깨도 한 이 정도 드롭이 되고 소매 기장도 굉장히 길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어깨도 적당하게 조금 내려오고 적당한 느낌의 세미 오버핏일 것 같거든? 정사이즈에서 세미 오버핏 사이를 원하시면 하나 다운. 저처럼 그냥 아예 일반 블레이저는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스트릿하게 아니면은 미니멀하게 루즈한 패치랑 같이 매칭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사이즈를 정사이즈로 가시면 제가 입고 있는 그 사이즈가 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오늘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블레이저를 소개해드렸고요. 어떤 거를 구매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영상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